역사상 전쟁에서의 철군이 조 바이든 행정부의 아프가니스탄 철군처럼 형편없거나 불완전하게 이뤄진 적이 없다. 이 멍청한 철군처럼 그런 멍청함이 가능할 거라고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다. 어제 날짜로 아프간에서 미군을 완전히 철수시킨 바이든 행정부를 비판한 트럼프의 발언입니다. 이어서 트럼프는 성명을 통해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하면서 확보한 수십조 원 규모의 군사장비를 미국에 반납하지 않을 경우 미국이 군사력으로 대응해 회수하거나 장비를 폭격해서 초토화시켜야 한다 전했습니다. 탈레반이 두려웠던 아프간 정부군은 8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99조 원에 이르는 첨단 무기들을 내팽개치고 도망가 버렸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무기들을 모두 미국이 회수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입니다. 실제로 현재 미국에서는 바이든의 하야 또는 탄핵도 거론되고 있을 만큼 엄청나게 심각한 상황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26일 아프가니스탄 카불 공항에서 발생한 이슬람 국가의 자살폭탄 테러 이후 정치적으로 궁지로 더욱 내몰리고 있습니다. 주둔 미군 철수와 맞물려 탈레반의 예상보다 빠른 아프간 정권 장악으로 1차 타격을 받은 데 이어 자국민 등 대피작전 도중 벌어진 테러로 미군 13명이 숨지는 등 대형 악재까지 터져 거센 후폭풍이 시달리는 형국입니다. 바이든 비판론은 친정인 민주당에서조차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포스트 등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밥 메넨데스 상원 외교위원장은 한 가지는 분명하다. 이는 우리가 미국의 보안과 관련해 탈레반을 신뢰할 수 없다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국외 탈출구인 공항 주변 안전 문제와 관련해 공항 내부를 미군이, 외부를 탈레반이 보안을 담당토록 분담했는데 탈레반을 너무 과신하는 바람에 공항 바깥에서 벌어진 테러를 막지 못했다는 지적입니다. 야당인 공화당은 대통령직 하야와 탄핵까지 언급하며 강공을 펼치고 있습니다. 공화당 케빈 매카시 하원 원내대표는 모든 미국인이 아프간을 떠날 때까지 미군 철수를 금지하는 법안을 의회가 통과시키길 촉구했습니다. 그간 의회에서는 안전한 대피를 위해 대피 완료 시한이 31일을 연장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공항 주변 테러 우려를 들어 이를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공화당 마샤 블랙번 상원의원은 실패한 계획 탓에 이 공격을 허용한 이들로부터 시작해 책임을 질 때가 왔다 라며 바이든 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국무국방 장관이 사퇴하거나 탄핵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당 조시 홀리 상원 의원도 바이든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했고 린지 그레이엄 상원 의원은 탄핵을 언급했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인 더 힐은 바이든 대통령이 그간 아프간전은 베트남전 때 치욕적으로 대피한 싸이공의 순간을 겪지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현실은 더욱 절망적인 것으로 증명됐다며 카불의 공포는 바이든에게 정치적 재앙이라고 평가했습니다. 2021년 1월 21일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 이후 하루 만에 탄핵 이야기가 나온 바이든이 1년도 채우지 못한 현 시점에서 또 한 번 심각한 탄핵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도 테러 발생에 대해 바이든의 대통령 재임 중 가장 어두운 날이자 파괴적인 순간이었다며 아프간전 종전을 위한 바이든의 대처에 추가 의문을 제기했다고 지적했고 CNN 방송은 바이든 대통령이 외교정책 전문가라고 자칭했지만 최근 대실패를 보며 그런 능력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폭탄 테러가 리더십에 의문을 제기하며 바이든을 혼란한 상태로 빠뜨렸다고 말했습니다. 탈레반은 마지막 미군 항공기가 이륙한 직후 밤하늘에 폭죽을 터뜨리며 자축했는데요. 미군이 아프간에서 완전히 철수하자 탈레반은 축포를 터뜨리고 있습니다. 아프간을 장악한 탈레반은 즉각 완전한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탈레반 대변인 자비훌라 무자히드는 미군이 카불 공항을 떠났으며 우리나라는 완전한 독립을 얻었다 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다른 탈레반 대변인 모하마드 나임은 스푸트니크 통신에 아프간 전체 영토가 탈레반 통제에 있다며 마지막 외국군이 아프간을 떠났고 이제 우리나라는 자유와 독립을 얻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탈레반 간부 아나스 하나키는 트위터를 통해 우리는 다시 역사를 만들었다 면서 미국과 북대서양 조약기구의 20년 아프가니스탄 점령이 오늘 밤 끝났다 라고 밝혔습니다. 탈레반 대원들도 어둠 속에서 마지막 미군기가 공항을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며 승리를 자축하며 축포를 쏘아 올렸다고 AP통신은 전했습니다.
미군이 떠나면서 자연스럽게 공항은 탈레반 통제에 놓였다고 알자지라 방송은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미군의 완전 철수로 모든 것이 완벽해질 것 같았던 탈레반에게도 엄청난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아프간이라는 나라는 손에 얻었는데 해외로 탈출한 아프간 국민들이 아프간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이 없는 국가는 마치 엔진이 없는 자동차처럼 빈 깡통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탈레반의 마지막 목표는 어떻게 하면 해외로 탈출한 자국민들을 아프간으로 돌아오게 만드냐는 것인데, 보시면 이번 탈레반 사태 이전에 이미 260만 명이 넘는 아프간인들이 아프간을 탈출해 해외로 이주했는데요. 이번 사태로 한국, 미국, 유럽 등 세계 각지로 탈출한 아프간인들의 수를 합하면 그 규모는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1인당 GDP가 60만 원 수준에 머물고 있는 아프간. 이번에 아프간을 탈출한 대부분이 해외 국가 기관에서 일한 초고소득자였던 점을 고려한다면 탈레반은 이들이 아프간으로 돌아와 세금을 내야만 국가를 운영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아프간인들에게 파격적인 대우를 해주는 가운데 대한민국 대통령까지 최근 놀라운 발표를 하면서 이제는 유럽에 있는 아프간인들까지 한국에 오겠다는 놀라운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2009에서 2015년 아프간 바그람 한국병원에서 통역 등으로 근무한 모사위 사예드 시르 아그아는 31일 연합뉴스와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한 인터뷰에서 그의 가족은 현재 그리스, 인도, 영국에서 뿔뿔이 난민 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그아는 그리스에 체류하며 비영리기구에서 일하고 있고 아내와 이난 3년은 인도에, 남은 아들은 영국에서 각각 떨어져 살고 있습니다. 그는 최근 한국 정부의 아프간 협력자 이송 추진 계획을 접하고 각고의 노력을 벌였으나 끝내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 아그아는 한국 정부의 이번 계획이 아프간 내에서 출발할 수 있는 협력자만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그아의 가족은 한국행 비행기에 타기 위해 막판까지 아프간 재입국을 시도했지만 탈레반의 카불 장악 후 현지 민간기 운항마저 중단되면서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그아는 2015년 한국병원과 관련 인력이 아프간을 떠나게 되자 현지 탈출을 결심했습니다. 그는 탈레반이 평소 학살 표적으로 여기는 하자라족 출신이라 인종 청소 위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변의 위협을 느낀 아그아는 2016년 맏아들과 함께 아프간을 탈출했습니다. 이란, 터키를 거쳐 그리스까지 가는 멀고 험한 여정이라 어린 자녀와 아내는 두고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그아는 그리스에 도착한 후 아내 등 가족을 불러올 계획이었는데 그럴 수 없었다 라며 나라를 떠나고 나니 내 경력과 신분은 모두 무시되고 그냥 난민으로 불리는 신세가 됐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그아는 결국 이후 아내와 남은 가족을 인도 뉴델리로 피신시켰습니다. 함께 있었던 아들은 영국으로 밀입국한 상태입니다. 아그아는 그리스에서 난민 지위를 얻고 망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이 때문에 오히려 가족이 한 곳에 모여 살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는 그리스는 어려운 경제 사정 때문에 내 가족의 입국을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인도는 난민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나라라 국제법상으로 난민 보호에 대한 의미가 없는 상태라 가족이 인도에 모여 살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가족이 제외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방법이 한국행이었는데 이번에 그 기회를 놓친 것입니다. 고혈압과 당뇨에 시달리고 있다는 아그아는 한국 정부는 우리가 아프간으로 다시 들어오면 탈출시켜주겠다며 여행증명서도 발급해줬지만 시간이 촉박했고 여건도 좋지 않았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지금이라도 한국 정부가 우리의 입국을 허락해주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나는 가족이 함께 살 수 있기만을 바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미 그리스 시민권까지 획득한 아프간 난민도 한국에 오고 싶어 하고 있고 특히 자신들의 나머지 가족들이 영국 등 유럽에서 난민 자격으로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난민에 대해 관대한 독일이나 다른 유럽 국가에서 가족들이 충분히 모두 모여 난민 자격으로 거주할 수 있음에도 한국에서 살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아프간 난민들이 이렇게까지 한국에 집착하고 있는 것은 최근 해외 주요 언론들이 한국에서 얼마나 따뜻하게 아프간인들을 맞이해주고 있는지, 무료로 백신 접종은 물론이고 생활 지원금까지 지급해주며 진정한 선진국다운 면모를 보여주었는지 극찬하는 보도를 쏟아내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를 도운 아프가니스탄인들에게 도의적 책임을 다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고 또 의미 있는 일이다. 우리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에 감사드린다. 우리 정부와 함께 일한 아프가니스탄 직원과 가족들을 치밀한 준비 끝에 무사히 국내로 이송할 수 있게 돼 다행으로 생각한다.
아프가니스탄인들이 안전하게 한국에 도착할 때까지 면밀히 챙겨라 라며 국내 도착 후 불편함이 없도록 살피고 방역에도 만전을 기해달라. 위험에도 몸을 사리지 않고 아프간 특별 기여자 국내 이송 임무를 수행해서 우리나라를 자랑스럽게 만들어줘 고맙다. 이번에 자원에서 일을 한 대사관의 직원들 모두가 고맙지만 특히 모친상을 당했는데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못하고 임무를 수행한 분, 또 서울의 가족에게 카불로 다시 들어가는 것을 알리지 않은 분에게 특별히 감사의 인사를 전해달라 전했습니다. 한국의 대통령과 아프간에 있었던 대한민국 공무원, 그리고 아프간인들을 따뜻하게 맞이해준 충북 진천군 주민들, 여기에 70% 가까운 대한민국 국민들이 아프간 특별기여자들의 한국 내 장기 체류 찬성이라는 전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기적을 만들어내다 보니 세계 각지로 탈출한 아프간인들이 한국에 오고 싶어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인데요. 하지만 이 완벽해 보이는 한국의 미라클 작전 과정에서도 숨기고 싶은 부분도 있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강성국 법무차관이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에서 아프간 특별 입국자 초기 정착 지원과 관련해 브리핑하는 도중 한 관계자가 무릎을 꿇고 우산을 받쳐주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완벽한 통제 아래 수많은 아프간인들의 목숨을 구하고 이들에게 따뜻한 보금자리를 제공해준 한국이 전 세계적인 극찬을 받은 가운데 이러한 황제 의전 논란으로 한국의 명예가 실추되는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공직자들은 필요 이상의 과잉 행위를 자제할 필요가 있다 전했고, 김부겸 국무총리는 임기 후반부로 갈수록 공직자들의 소극적인 복지 부동도 문제지만 필요 이상의 의전 등 과잉 행위도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이번 일을 계기로 각 부처는 물론 공공기관들까지 그간 관행화된 의전 등에 대해 국민의 관점에서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 그 과정이야 어떻게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고위공직자 행위는 이유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강력히 경고하겠다 전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